차량 스티어링 휠 뒤에는 주행의 재미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회생 제동량을 조작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오른쪽 패들 시프트 레버를 한 번 당길 때마다 회생 제동량이 1단계씩 내려가면서 차량 감속도가 작아지고, 왼쪽 패들 시프트 레버를 한 번 당길 때마다 회생 제동량이 1단계씩 상승하면서 차량 감속도가 커집니다. 회생 제동량 3단계에서 왼쪽 패들 시프트 레버를 한 번 더 당기면 가속 페달만을 이용해 가속, 감속, 정차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아이페달 모드로 진입하며 계기판에 아이페달 문구가 표시됩니다. 주행 중 가속 페달에서 발을 서서히 떼면 감속이 시작되며, 가속 페달에서 발을 완전히 떼면 정차하게 되고, 계기판에 스탑 문구가 표시됩니다. 다시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주행이 시작됩니다. 아이페달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오른쪽 패들 시프트 레버를 한 번 당기거나 후진 변속 후 주행 변속 시 아이페달 기능이 꺼지며 회생 제동 3단계로 변경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